보인다. 서주 올리. 오케이 베리, 지구 탐험대 오늘 소풍을 위해 착륙. 야, 이 정도면 올리 베리 마음에 들어하겠지? 아, 그럼 그럼 진짜 좋아하겠지. 올리 인베그는 형님들 찍기도 딱이잖아. 이야. 얘들아 안녕. 아, 우리 왔어.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데 지난번 강릉에서 봄꽃 구경했던 것처럼 봄엔 이렇게 소풍도 많이 다니거든. 그럼 이렇게 한강공원 정도는 나와줘야지. 너희 올 시간에 맞춰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다고. 어때? 멋지지? 오, 감동이다. 이야, 간식도 준비했네. 왠지 여기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어, 사진 찍어둬야지. 깜짝깜. 오늘 인증샷 찍을 거 잔뜩일 거야. 카메라 충전 잘해왔지? 오, 당연하지. 봄 소풍을 시작해보자고. 와, 너무 신났다. 이건 비눗방울이라는 거야. 널 넣어볼래? 어, 오케이, 베리지. 자,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데? 눌러. 눌러? 나도 안 되지? 어? 어? 근데 얘들아, 저거 뭐야? 아, 눈부셔. 반짝반짝. 어? 너무 반짝반짝 소리 베리는 소연이랑 춤추려고 지금 오는 것 같아. 저 금색검을 말하는 거지? 응. 저건 육산 빌딩이라는 거야. 어? 육산 빌딩? 안녕 얘들아. 뚝뚝채소 부리가 등장할 시간이지. 육산 빌딩은 1985년 만들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 63층이라서 육산 빌딩일 거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지하 3층부터 시작해서 지상 60층까지야. 금빛 외관도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실제로 유리창 한 장당 0.5g씩 금을 넣었다는 사실. 하지만 2011년에 외장재를 교체하면서 진짜 금이 아닌 금색으로 특수 코팅된 유리로 바꿨다네. 비록 아시아 최고층 건물이란 타이틀은 이제 뺏겼지만 금빛 번쩍이는 독보적인 분위기만큼은 인정! 지금도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 육산빌딩이야. 어, 육산빌딩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 그래, 보여줄게. 응? 오늘 그거 말고도 보여줄 게 많아. 응? 너희 배 타본 적 있어? 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저거? 나 저거 타보고 싶었다냐. 신난다. 가자. 가보자 가보자. 가자 가자. 신난다. 와, 저기 봐 저기 봐. 아,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날씨가 흐릴 게 뭐라. 어? 그래도 좋기만 한데 뭘. 아,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구의 흐린 날을 즐겨보자. 야, 근데 물 위에서 보는 건 또 다른 느낌이지. 근데 얘들아, 저기 저거 아까 봤던 육산 빌딩 맞지? 어, 근데 저기 동그란 지붕 저건 뭐야? 저건 국회의사당이야. 오? 법이 만들어지는 곳이지. 그럼 재원아, 저거는 뭐야? 저거는 한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는 다리 중 하나야. 서강대교. 우리 지난번에 국립과천과학관에 가서 배운 아치형 다리지. 다리 종류도 참 많고 과학이 숨어있어. 너무 신기해. 서울은 정말 신기한 곳이야. 한강엔 31개의 다리가 있어. 그런데 생긴 게 모두 다르지? 다리의 형식도 다르기 때문이야. 먼저 가장 단순한 다리 형태는 거도교야. 수평으로 놓인 볼을 기둥이 받치는 구조지. 거기서 좀 더 발전한 형태가 아치교. 돌 사이의 압축력으로 무게를 견디는 원리인데 곡선 덕분에 보기에도 예쁘지?
삼각형 뼈대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트러스교도 있어 철교라고도 부르는데 실제로 다리를 지을 때 철근을 많이 쓴대. 1900년 한강다리 1호로 만든 한강철교도 이 방식으로 만들었어. 긴 다리를 만들기에 편리한데 대신 비용이 많이 드나 봐. 성산대교는 트러스교와 아치교를 조화시킨 다리고 또 케이블로 거더를 지탱하는 형태의 사장교도 있어. 경제적이고 보기에도 좋아서 올림픽 대교, 행주 대교, 월드컵 대교 등 상당히 많은 다리들이 사장교의 구조로 만들어졌어. 진짜 재밌어해서 기분 좋아. 이 기분 그대로 이번에 놀이터로 가자. 와, 놀이터! 놀이터, 놀이터, 놀이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여기가 무슨 놀이터냐? 아무리 봐도 놀이터 같지도 않은데. 너희 지난번처럼 우리 놀이터 간 데 놓고 또 고생시키는 거 아니지? 분명 여기 놀이터가 있다고 했는데. 주소가 틀림없이 여기가 맞는데. 아, 어디야? 저분한테 물어보자. 어? 응? 저기 혹시 아, 네. 어린이 놀이터가 어딘지 아세요? 아, 어린이 놀이터? 저쪽에 가면은 좀 특별한 놀이터가 있긴 한데. 어, 저분은? 왜? 우리 아는 분이야? 생각이 안 나. 누군데? 근데 여기가 어딘지는 알고 온 거예요? 아, 그럼요.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어린이 놀이터. 아, 비슷한 듯 한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까요? 뭘? 근데 올리, 너 해결사 본능 좀 아무 데서나 들이대지 마. 너 저분 모르는데 괜히 아는 사람이 척했지? 생각났다! 나 YTN 뉴스에서 봤어! 국회의원! 저는 21대 국회의원 고민정이라고 하고요. 맞잖아! 바로 여러분이 오신 이곳 국회의사당은 국회의원들의 일터이기도 하면서 또 법을 만드는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국회의원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을 실제로 만난 건 처음이야. 의원님, 저 진짜 궁금한 거 많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좀 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볼래요? 저요. 그럼 의원님이 실제로 만든 법도 있어요? 그럼요. 산업을 발전시키는 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유턴기업법도 있고 또 우리 보호종류 아동들을 위한 법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럼 어린이들을 위한 보호법도 만드신 게 있으세요? 네. 어린이들 가장 걱정되는 건 교통사고를 줄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옐로우 카펫이라고 학교 앞에 가면 그 노란색으로 된 삼각형 있을 거예요. 그거를 법으로 만드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요. 근데 TV에서 봤는데 국회의원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아유, 맞아요. 맨날 이렇게 성난 얼굴만 하고 있어서 늘 미안한데요. 국회의원들은 즐겁고 재미있는 일을 한다기보단 힘들고 어렵고 목소리가 작은 이런 사람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어서 때로는 대신 싸우기도 해야 되고 보호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상을 쓰고 큰 소리가 나가고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요. 네. 저도 그 브로치 갖고 싶어요. 에이, 페리. 내 것도 부탁해야지. 다들 갖고 싶구나. 네. 이게 바로 국회의원 배지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그 특별한 놀이터에 가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한번 가보세요. 잠깐, 근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저희 인증샷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당연히 좋죠. 이쪽으로 오세요. 하나, 둘, 셋, 올리!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곳은 우리가 법을 배우는 국회 어린이 박물관이에요. 특히 여기 놀이터에는 우리가 먼저 법을 만들고 그 다음 그 법을 지키며 놀아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죄송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함께 국회 체험관으로 가서 국회의원이 돼서 법을 만드는 모의국회 체험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어? 모의국회요? 지금부터 어린이 국회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 1안은 길거리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입니다. 안건을 발의한 의원님께서는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요즘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하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은 올린데요. 너무 위험합니다. 가다가 넘어진 적도 있고 지난번에 차가 지나가는 줄도 몰라서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반드시 금지 법안이고 이 행동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10표, 반대 2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입니다. 논란이 많은 만큼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다, 의장님. 누구시더라? 저분도 YTN 뉴스에서 봤는데. 네, 국회의원 허은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해당 법안이 이 상태로 가결이 되면은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적으로나 몸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바로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먼저 안전한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데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후에 더 논의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허 의원님.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을 찬성하신다면 O, 반대하신다면 X, 투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9표로 이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 너희들 출세했다.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의 과정을 실제 국회의원과 함께 배워보다니 말이야. 법으로 만들고 싶은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법률안이라고 하는데 법률안은 10명 이상 국회의원이 모이거나 혹은 대통령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어. 이후 곧바로 법이 되는 건 아니고 그 법을 가장 잘 아는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다시 들여다보지. 그곳에서 이건 법으로 다뤄볼 만하다 판단한 내용만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는데 혹시라도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을까 살피기 위해서야. 아, 이제 거의 다 왔어. 법사위까지 무사히 통과된 법안은 너희들이 체험한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거친 다음 마지막 관문, 바로 대통령의 결정만 거치면 돼. 대통령은 꼼꼼하게 살핀 뒤 법으로 공포할 수도 있고 다시 살피라며 거부할 권한이 있어. 어때?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정말 까다롭지? 우리 재원님하고 소유님, 올리님, 베리님 체험 어떠셨어요?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아, 나도 탕탕탕 올리처럼 방망이 치고 싶었다냐. 에이, 방망이가 뭐야. 국회의장이든 의사 봉. 너 잘났다 그래. 사소하게 봤던 우리 주변의 수많은 법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줄 처음 알았어요.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우리 지구 탐험대 소윤 씨와 재원 씨 그리고 두 분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다라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하루에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야지 나라가 좋아질 수 있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 위해서도요 선물을 듬뿍 드리려고 합니다. 와, 저거 배치. 내가 갖고 싶었다, 배치! 내 것도 있어, 내 거! 네, 지구 탐험대. 배치! 그리고 우리 신재원 지구 탐험대 국회 어린이상을 드립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여기가 맞다니까. 어? 여기 그냥 길바닥이잖아.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래? 그거 나도 모르지. 소윤이가 여기라면 여긴 거야. 어?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버스만 지나다니는데. 아 얘들아 그만. 이 동네 서울에서도 직장인들이 엄청 많기로 유명한 곳이야. 서울의 월스트리트 정도? 아 뭐 그런 뜻이야. 아무튼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쉿!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거 봐! 소윤이는 다 계획이 있다냐! 그치, 소윤아? 맞아. 이곳이 바로 다음 장소로 가는 길이야. 어? 아니, 그나저나, 여기 어디야? 아 미안 그냥 오는 길에 좀 일이 있었어. 응. 국회 나오자마자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더니 어쭈 커피에 영자 신문에 이 스타일은 또 뭔데. 아니 사실 여의도 하면 금융의 도시잖아. 복잡한 숫자들도 막 갖고 노는 것 같은 그런 증권맨들 어때 멋지지 않아? 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혼자 또 컨셉에 빠졌구만. 얘들아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응? 계세요? Hello, is anybody there? 지금은 이렇게 썰렁하지만 이전에도 이렇게 턱 비어있던 거야. 응? 얘들아 너희는 아직도 여기가 열이 들어 보이니? 아, 왜 그래 소윤아. 소윤이야말로 컨셉놀이 그만하고 자자 이것은 내가 소개해 줄게. 으스스한 기운을 풍기는 이곳은 바로 지하 벙커인 세마 벙커야. 2005년 5월 여의도 환승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지. 규모가 다른 두 공간과 샤워실, 화장실, 기계실을 갖춘 이곳. 과연 누굴 위한 비밀 장소였을까? 벙커엔 지상으로 이어지는 세 개의 문이 있고 물에 잠기는 걸 대비한 배수 장치에다가 대형 환풍구도 마련되어 있었어. 하지만 서울시와 수도방위사령부, 국토교통부에도 벙커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 이곳을 언제 왜 만들었는지 기록은 없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 1970년에 국군의 날 행사에서 사열식을 했을 때 대통령의 위치를 보면 벙커와 동선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이유에서야. 이곳은 아마 고위공직자들을 위한 대피용 공간 또는 유사시의 대기실로 쓰였을 것으로 보여. 수많은 버스들이 오가는 길 아래로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던 비밀의 공간. 하지만 지금은 서울시립미술관이 이곳을 전시공간으로 꾸며 2017년부터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 미스터리한 세마 벙커 연걸 환영해! 이 넓은 공간은 무려 180평이래. 수행원들의 대기실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어? 소윤아 근데 사실. 응? 사실 뭐? 우리한테 설명을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어. 알쏭달쏭해. 눈앞에 존재하지만 왜 만들어졌고 누가 썼는지 아무것도 정확한 게 없어서 그럴 거야. 참 미스테리하지. 서울 한복판에 이런 게 있었다니. 아 근데 베리는 어디 갔어? 베리? 그게 아까 불이 세명할 때 사라졌던데. 왜? 응? 아, 문이 잠겼잖아. 아, 배 아픈데. 역시 베리는 동쟁이에요. 에베베베베베베. 올리 너. 아유, 올리 친구
놀리면 못 써. 생리 현상은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베리, 너 똥 나올 것 같아? 아이, 소율이 너무 맞아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음식 만드는 주방도 아니고 잠을 자는 침실도 아니고, 아니 왜 하필 화장실만 저렇게 제대로 만들어놨는지 좀 이상하잖아. 음식이야 만들지 않고 서도 되고, 잠이야 소파에서 자도 되고, 근데 화장실은 마땅히 대체할 게 없으니까. 뭐 그럴 듯했어. 발견 당시에 벙커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고 물은 30cm 정도 채워져 있었지. 이곳의 크기는 약 20평, VIP실로 불리는 방이야. 그때 사용했던 이 소파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한쪽에는 화장실과 샤워실까지 갖추고 있었어. 이야, 호피문이다. 뭐냐 뭐냐, 한참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 70년대 스타일인가? 난 별론 것 같은데? 뭐 편하긴 하네. 근데 나도 이분이 별로야. 영 센스가 없는 게. 베리야, 나 마무리하기 전에 단속 좀 해야겠어. 무슨 단속? 저기 문 단속? 아니, 니네 단속! 갑자기 왜 그래? 소율도 왜 그래? 그러게, 니네 협조 좀 하라냐! 자, 마무리는 해야지. 가만 보여, 니네 끝날 때가 제일 협조적이다.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올리와 베리, 낮과 밤, 출근과 퇴근 다 세트 아니겠어? 맞아, 인별그램에서 봤는데 퇴근할 때 눈치 안 보는 게 멋진 거래. 아우 소윤아, 또 길어진다. 그냥 무시하고 마무리하자냐. 그래, 말을 말아야지. 올리, 베리와 함께하는 지구타운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올리베리 지구 탐험대, 이번엔 경상북도 경주시로 떠납니다. 첨성대, 석빙고, 동궁과 월지까지. 신라인들의 지혜로 엿보는 과학원리 꽉꽉 담아왔고요. 엄청나게 높은 황룡사 9층 목탑을 닮은 경주타워 전망대도 올라가보고, VR로 만나는 불국사와 석굴암까지. 천년고도 신라를 품은 경주, 경상북도 경주시로 떠나는 지구탐험도 기대해주세요.